안녕, 얘가 반가진다. 오늘은 다함께 지읒 선전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요아스 왕은 하나님이 사랑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 선전에 자주 오길 바랐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성전이 그렇게 좋지 않게 배웠어. 백성들은 성전이 잘 되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집을 고쳐야겠다. 요아스 왕은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황금이 넣어라. 상자에 한 달이 만들어라. 성전 박스에 넣어라. 요아스 왕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성전에 갇히는데 될수 있다면 그것이 좋았어요. 상자가 깜짝 다른 시인들이 함께 꺼내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성전이 수리해진 만큼 황금을 물었어요. 요아스는 왕의 황금의 성전에 공사받는 사람들이 주었죠. 돕는 다음은 나무 깎는 사람, 쇠리 다는 사람 몇개 주었죠. 그 사람이 원래 영차영차 일하고 일했는데 성전이 잘 고쳐졌어요. 원래보다 대로 고쳐졌어요. 성전이 고치고 나무는 굽는 하나님의 쓴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성전이 매일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서 성전은 행복한 곳이 되었어요. 또 읽어줄게요. 새로운 선박격기 을메이아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신하였어요. 하루는 미니가 굉장히 스케스푼스를 잔뜩 들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불도 불타라 버렸네. 그 말이 듣고 세미야는 저주를 하나 싶어서 음식도 안 먹고 기도했어요. 하루 왕의 곁에 있을 때가 왕이 물었어요. 왜 그리 싶어하느냐? 왕의 문화에게 말했어요. 내일 말해서 재밌었어요. 제가 살던 곳에 하나님 성전이 다 묻어졌대요. 그 성전이 불타버렸기 때문이에요. 르네이냐는 왕이 좋아하는 신하예요. 왕은 매우 걱정하냐? 르네이아에게 물었어요. 내가 뭐라 하길 바라주나? 르네이아가 대답했어요.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제발 제가 다시 선박에 살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제발 다시 선박에 살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가도 좋다. 왕이 말했어요. 내게 선빵이 쌓아라. 도움이 된 물건들이 주겠다. 그러던 모험에서 집이 돌아갔어요. 힘을 모아 선빵이 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선박의 높이는 모자리 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느네이아 도시의 선박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긴 아니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느네이아에게 주었어요. 느네이아는 하나님을 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느네이아가 세우고 선문을 닫도록 놓아주었어요. 성전박이 세우는 동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전박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너네 여자친구들도 편하게 보라고 왔어요. 그대는 너네에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너네 이마가 선박에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용감한 왕비 에스터 1장 10절.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버렸어요. 죽이려고도 한다는데 존 오빠가 그래도 에스터 왕비에게 말했어요. 네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터가 말했어요. 왕비는 왕이 우리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모르게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터 그렇게 할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비는 에스터에 들어오기만 해야지 왕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은 하루술에 왕비인 에스터를 이스타 여인으로 사촌 오빠를 모르게 성전에 보내는 왕의 신하였죠. 그리고 왕의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비는 이스라엘 사람들 것을 모르고 사람들을 죽일 계획이 되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에스터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터는 그들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에스터는 왕성을 두들겼고 허락했어요. 아우신 왕 앞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왕은 왕이 기쁘게 맞아주셨죠. 왕비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원하는 나는 왕이 에스타를 위해서 모아준다고 약속했어요. 제발 저의 복성들이 도와주세요. 에스타가 왕비에게 말했어요. 나쁜 사람이 우리 복성들이 죽이라고 해요. 저도 죽이라고 해요. 왕은 그렇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왕은 에스타 왕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쁜 신하 하나에게 멈추라고 했어요. 에스터 왕비는 복성의 목숨을 구했어요. 에스터는 백성들이 이제 무서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에스터가 용감한 왕비였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사람이 각각 사랑, 요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 주는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슬픈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인님, 요배 신하가 달려왔어요.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동물을 잡아가요. 그러자 다른 신하가 요배께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남아있던 주인님 가축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종들도 다 죽었어요. 말이 마치기 전에 신하의 요배 말했어요. 주인님 아이들이 모두 죽었어요. 요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리고 요는 눈물로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보건타운 제로 돌아갈 거야. 주신 모두도 하나님이고, 벌거벗은 가정은 모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어도 없는 제 식구나 어리석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후 없는 아프게 되었어요. 욥을 괴롭힌 이 모든 사람이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은 욥을 하나님이 쫓아버리고 한 거예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는 욥을 어떨 때도 사랑할 거야. 욥은 말했어요. 난 절대로 하나님부터 멀지 않을 거야. 외로움 속에 번호만 없었거든. 하나님 사랑한 욥은 더욱 하나님이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욥은 곧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옛날보다 더 많은 소가 양을 주시고 10명의 아닌딸도 주셨어요. 스푼과 기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여백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새로 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